안녕하세요. 공기정화식물 소개해 드릴게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공기정화식물 페페로미아 나폴리나이트 소개해 드릴게요. 페페로미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. 그중 하나인 나폴리나이트는 은색 펄감이 매력적인 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해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을 너무 받으면 오히려 은색의 펄감이 옅어질 수 있으니까 반음지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길 추천드려요. 습한 환경도 좋아해서 화장실에서도 잘 자라는데요. 대신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곳으로 옮겨주셔야 되고요. 나폴리나이트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서 침실에서 키우셔도 좋고요. 전자파 차단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컴퓨터 옆이나 TV 옆에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빛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면 키만 커지고 줄기가 약해질 수 있어요. 반음지 식물이라도 햇빛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 좋아해요. 겨울철에는 8도 이상 되어야 하니까 실내로 꼭 들이셔야 되고요. 습도는 40에서 70%대에서 잘 자라요. 그러니까 건조한 날에는 분무기로 분무해 주시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지금 11월 말인데 요즘 LA 날씨는 덥고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몇 시간 방치했는데도 이렇게 잎끝이 타버렸어요. 그러니 한여름엔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자리 잎들이 살짝 누렇거나 은색의 펄감이 옅어지는 건 하엽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잎만 무성한 나폴리나이트도 꽃이 피는데요. 페페로같이 생긴 기둥이 올라왔다가 질 때는 줄기체로 같이 말라버리더라고요. 페페로미아 나폴리나이트는 뿌리가 약하고 줄기와 잎에는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 과습이 되면 금방 죽을 수 있어요. 이렇게요. 뿌리가 약해서 화분 속에 흙이 젖어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게 되는데요. 그래서 흙도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야 되고요. 그리고 식물도 식물보다 너무 큰 화분에 심는 것도 좋지 않고요. 그리고 물을 준 후 또는 스프레이 한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응애나 깍지벌레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. 그만큼 식물 키우면서 통풍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. 어떤 분은 장마철에 물을 안 주는데도 줄기가 물러서 죽는다고 하시니 특히나 나폴리나이트는 건조하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번식은 잎을 잘라서 물에 꽂아도 되고 흙에 꽂아도 뿌리를 잘 내리는데요. 나폴리나이트를 키워보니 성장이 빨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잎꽂이보다는 포기 나눔으로 번식하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. 행운이 함께하는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페페로미아 나폴리나이트 소개해드렸어요.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 공기정화 식물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